자, 안녕하세요. 오케이지 오길준입니다. 이번에 갈 거는 웹펌입니다. 웹펌인데 이제 뭐 확고하다, 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건강하다 하는 의미까지 뭐 그 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우선 이제 단어 자체는 많지가 않아요, 그죠? 단어 자체가 많지가 않은데 뭐 단어에서는 뭐 그 여기서 뭐 어펌, 뭐 인펌, 컨펌도 좀 나오고 이제 뭐 이러긴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생소한 단어는 이 단어일 거예요, 이 단어. 그리고 이 단어는 뜻도 좀 특이하게 갑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문제로 다뤄질 가능성은 좀 낮은 그런 이제 단어예요. 우선 펌이라는 건 굳은 단단한 견고한 뭐 단호한 안정된 뭐 이제 견고에 대한 안정시키다는 동사로도 일단 쓰인다 하는 거고요. 인펌 그러면 여기서 낯의 의미가 돼서 이제 허약하다, 결단력이 없다, 견고하지 못하다 이런 의미. 어펌 그러면 여기서 AF는 그냥 그 강조 정도로 강하게 뭐라고 봐도 되고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확실함을 더한다 정도로 보세요. 그래서 확인하다 정도, 확인하다, 단언하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확인 단언하는데 네가 들어갔으니까 재차 뭐 단언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단언한다는 얘기는 확실하게 그냥 그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이렇다 보면 되고 확인까지. 디스어펌 그러면은 어펌 확인하고 단언하고 긍정으로 이제 대답을 했던 것을 반대로 하는 게 되래. 그래서 그 단언하는 게 부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부인하고 결국 부인하는 게나 아까는 옳다고 했다가 이제 아니야 안 옳아 틀려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의미가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죠. 펌은 여기서 컴이라는 얘기는 강조로 보면 돼. 그 확실히 하다, 확증하다, 확인하다, 승인하다 이제 뭐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 리컨펌은 확인을 하는데 다시 확인을 한다 하는 의미에서 디스컨펌 그러면은 컨펌하는 것을 반대로 하는 거, 부당성을 증명하다니까 네가 컨펌했던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확인해줬던 거 틀린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퍼먼트라는 것은 펌이라는 것은 여기서 펌이 여기서는 확실하다 하는 표현이 뭐냐면은 굳건하게 항상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서는 이게 MEN 여기는 그냥 있는 정도로 보세요. 그러니까 남아있다 하는 정도로 보세요. 안 그러면 뭐 그 정도로 봐. 그래서 항상 견고하게 남아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볼 때마다 있는 거. 하늘은 항상 있더라. 이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자, 뒤로 가서 추가 보기에서 뭐 이제 뭐 특별한 게 뭐가 있나. 그래서 인원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인펌 그래서 허약한 했는데 이게 이제 건강한 쪽에서 아니다가 되니까 그래서 허약 병약, 이제 병약에는 의지박약까지 간다 하는 거예요. 그게 단점이겠지 뭐. 그죠? 인퍼머리에서 여기서는 이 장소로 보면 됩니다. 인퍼머리 자체가.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 정도로 보면 돼요. 외진료소, 양호실 이렇게 가는 거고, 거기에서 있는 사람이 간호인, 이제 간호원 이렇게 된다 하는 거고, 인퍼머터리에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무효로 한다 그래서 농거를 약화시킨다 그래서 어떤 논리적인 것에 대해서 쓰였다 하는 정도 보면 되겠죠. 자, 뒤에서는 어펌도 확인하다 해서 이제 확인하는 사람, 단언하는 사람 그럴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거고, 어퍼먼스 이렇게 나오는 거. 어퍼먼스는 뭐 하는 그리고 뭐 하는 사람도 된다 하는 거죠. 어퍼메이션은 어차피 그냥 이 명사니까. 그러니까 어퍼먼트는 단정적인 긍정에 이렇게 나오고, 어퍼머티브가 확언하는 긍정이라는 이 뜻으로 좀 이제 더 많이 쓰이죠. 명사로도 쓰인다 하는 거. 이게 셀프 어퍼메이션은 자기 확인, 이제 독단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 뒤로 가서 컨펌이 확인하다, 뭐 이제 승인하다, 그냥 컨펌은 그럴 수 있는, 그러는 거, 확인되어진 이렇게 되는 거고요. 확정적인 이렇게 나와 컨펌터리도 역시 이렇다 하는 거고. 여기서 이가 되면 이거는 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나한테 꼭 확인을 받아야 돼. 너. 그럼 너가 이 사람이야. 알겠죠? 언컨펌드 그래서 확인되지 않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까지.